TRS에서 헌법을 담당하고는 배성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찍게 된 이유는, 자, 판례 집중 강의를 제가 원래는 이제 10회를 예상했었는데 그 40분이 모자라서 이제 9회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제공을 하게 됐는데, 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자, 어찌 보면 이제 판례 강의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보시면 일단 이 강의는 이 헌법 헌팅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파란색으로 처리된 모든 판례를 다 다룹니다. 이게 다른 강의와 달리 전자칠판을 활용했기 때문에 요게 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9회 내 모든 판례를 다 다루기 어려운데, 왜냐면 이렇게 판서하고 그런데 시간이 꽤 걸려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요 판례 위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기 쉬운데, 일단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9회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판례를 다 다뤘어요. 보시면 그 시간에 쫓겨 중요 판례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에 소개된 모든 판례를 해설하는데, 이 전자칠판에 PPT를 띄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판서해 드리는 시간을 절약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판례를 해설했어요. 근데 이제 판례를 어떻게 해설하느냐? 보시면 이제 간혹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법 전공자나 아니면 이제 뭐 법원 행시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이제 법 위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 법학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데, 초심자라든지 아니면 비법학도 법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법 공부가, 이런 분들에게 헌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모든 분야를 망라하다 보니, 왜냐하면 이제 위헌인 법률, 합헌인 법률, 그런 법률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이런 소송법과 관련된 판례나, 그다음에 형법, 민법, 이런 거를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헌법만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런 것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다음에 노동법이라든지 행정법 등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학 지식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헌법 공부가 이제 그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당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관련 법학을 필요한 만큼 요약해서 제가 이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판례 해설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민법에 뭐 가족법 부분에 이제 친양자라는 제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그냥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교재에 다 실게 되면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 관련 판례에 어떤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들만을 요약해서 그 교재에 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도의 이해가 있으면 판례를 금방 이해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굳이 그 판례를 그 결론만 확인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가령 친양자 제도 같은 경우는 종래의 양자 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또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그대로 공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양자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를 친생자와 같이 하여 양자의 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친양자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민법에 의해서 친양자 입양 요건이 나오는데,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된다는 요건과 친양자가 될 사람이 이제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은 효력으로서 친양자는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보게 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양자 제도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효력, 어떤 제도의 취지,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판례로 딱 들어가면은, 아까 독신자, 여기는 요건이 뭐랬어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되니까 요건이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신자가 나의 어떤 뭐 평등 원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을 못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친양제로 될 사람, 친양제로 입양을 할 사람과 관련된 어떤 기본권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게 왜 그런 건지와 관련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성년의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입양에 의해서도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 기본권 침해 여부가. 그래서 독신자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취지를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판례를 해설을 하게 되면은 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아주 이렇게 쓱쓱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관련 제도, 어떤 민법의 제도를 제가 이렇게 전자칠판 활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좋은 점이 이런 점이죠. 이런 거를 칠판에 이렇게 막 제도의 취지 이런 걸막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잘 와닿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눈으로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형사소송법상에서 이제 어떤 그 재심제도 이게 소송법을 공부 안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또 소송법을 공부하더라도 재심 부분은 맨 뒤쪽에 재심, 비상상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그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해서 이게 잘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심이란 유죄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그 기판 확정 판결 기판령이 발생하는데 이걸 깨면서 들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서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무죄 선고 등을 받기 위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재심 사유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재심 제도를 설명하는데 이제 판례를 소개하는데 판례에서 재심 절차와 관련돼서 2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 재심 심판 절차 이두 단계로 재심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이두 단, 두 단계 중에서 어디서 문제되는 것과 관련돼서 재판의 전제성이 달라지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재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재심 절차가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 판례를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관련된 어떤 그 그러니까 그뭐 헌법이라든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 아래 하위에 있는 여러 법령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헌법 판례 이해에 필요한 만큼만. 그다음에 사실관계 혹은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을 제시하는데, 자, 모든 사실관계 유연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조항을 교재에 다 실게 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본 것처럼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접근한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선명해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까다로운 판례들, 큰 판례, 이런 건 판례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제 사실관계라든지 쟁점이 된 법률 조항을 전자칠판 때요. 왜냐면 여기에 교재에 다 실으면 책이 두꺼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이제 친생자, 자, 민법 관련된, 그 다음에 가족법 관련된 판례인데, 이 판례 엄청 중요해요. 헌법 불합치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론이 있고 나서 민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 그리고 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 의 태도하고 개정된 민법에 뭘 반영한 대법원 전화 판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그러니까 그럼 엄청 중요한 판례. 이 판례는 거의 모든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종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려면은 예를 들어 사건의 개요. 그 전남편과 혼인했다가 이혼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남편과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이제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혼신고하고 나서 출산이 2월 28일 날 이혼신고하고 나서 출산일이 10월 20일이니까 8개월 정도가 되니까 한 240일 240일 정도인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거죠. 자, 혼인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이혼 후 날로부터 300일 이내, 아까 240일 내 출생을 했기 때문에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그 다음에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는 그 혼인 중에 자녀로 추정. 그러니까 전 남편, 혼인했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이 되고,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위가 매우 견고해서 친생 부인의 소로만 이렇게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생 부인의 소로 다투게 될 때의 그 문제점과 관련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고, 이 헌재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민법이 개정되고, 이 개정된 민법의 주요 내용이 친생 부인 허가 청구 허용되고, 인지의 허가 청구 허용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민법이 개정되고, 양 그 헌법 불합치 결정과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그 망라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전자 칠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례군. 정리. 비슷한 판례인데 결론이 달라져서 헷갈리기 쉬운데, 교재를 보면 여기저기 이제 막 흩어져서 혼자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판례들이 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 당연퇴직. 이거 매번 시험 나오죠.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퇴직과 관련된 선고 유예를 받았는데 공무원이 당연퇴직. 이건 위헌인데 집행유예. 그러니까 비교 판례인 거죠. 집행유예는 선고유예보다는 좀 죄가 더, 그러니까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비교해서 딱 기억을 하는데, 선고유예인데 다만 수뢰죄로 한 경우에는, 요 수뢰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어떤 그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그 다음에 연결성, 그러니까 판례 용어인데 청렴 결백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선고유예지만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이더라도 합헌. 근데 선고유예인데 당연퇴직이 아니라, 당연퇴직이 있다가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거고, 임용결정은 아예 진입 단계에서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퇴직보다는 좀 덜 엄격해도 되니까 요 경우에는 합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헷갈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요 표만 딱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 판례문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상령. 자, 국회의 경우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그 올해, 자, 기존 교과서의 원내 교섭단체가 모두 교수님들 교과서에는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는다고 소개를 했는데, 판례가 기존 교과서에 있는 그 원내 교섭 단체의 태도와는 다른 판례가 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예상 문제죠.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위원장, 안건조정의 위원장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부정된 판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는 여기 다 인정된 예.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부정되는. 이거는 이 판례에 나오면서 매번 출제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판례가 나서 계속 출제되듯이, 이 최근에 요 2020년 5월 27일 요 전후로 나온 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 능력과 관련된 판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쟁점이 많은 아주 큰 판례. 네, 가령 유년셔 판례가 있어요. 이런 쟁점이 많은 판례의 경우에는 혼자 이해하고 정리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디에서 결론이 달라지는지 파악한 뒤에 간략하게 이 판례 같은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관련 기출문제 딱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출제의 중요한 게 어디서 포인트를 잡고 시험장에서 알기에 시험장에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데, 가령 유전사 판례. 유전사업이 뭐예요? 자, 근로자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3분의 2가 가입한 어떤 그 노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가입을 강제하는 그런 조항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단체 협약.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인데, 자,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단결할 자유만을 그 적극적 단결권만을 보장하지 소극적 단결권은 여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의해서 보호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권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보장돼? 그 소극적 단결권, 즉 노동자업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할 자유, 탈퇴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법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험에 아주 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소극적 단결권이죠. 그다음에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 조직 강제권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서 이때는 이익 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적극적 단결권이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법에 중시돼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이 단결 선택권의 문제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 그러니까 조직 강제권, 요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조화적을 해석을 하고, 근데 봤더니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제안에 있어서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이 판례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판례도 어떤 이제 그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뭐가 쟁점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 최신 판례. 아까 그 권한쟁의와 관련된 판례 정말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물포 직사 살수행위와 관련된 판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판례, 그다음에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한 기산점 이 변경된 판례.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관련한 원내 교섭단체 당사자 능력 부정한 판례, 소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 능력 부정 판례,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 능력. 자,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하고 거의 그 같은 레벨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원리에서. 그래서 이런 최신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자료로 제공해요. PPT 자료,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해를 편의를 위해 공들여 만든 그 PPT 자료를 자 90여 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판례를 이해하는 데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는 이 시험지 할때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양을 너무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헌법 헌팅 교재 간략하게 가피라는 방식으로 활용하신다면 양을 늘리지 않고도 심화학습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이 PPT 자료를 이렇게 파일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총 91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개요라든지 아까 필요한 부속 법령 다, 그러니까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좀 판례를 좀 풍부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그 결정 요지에서 가져와서 좀 판례를 좀 풍부하게 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교 판례군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법의 적용이라든지 뭐법 적용의 사원칙, 법의 일반 원리라든지 뭐 일반법과 특별법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다음에 그 공부하시다 보면 신사협정의 개념이 뭔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진정입법 부작위, 부진정입법 부작위 그 이론이 문제될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PPT로 활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도 이렇게 종이로 된 어떤 자료로도 볼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점이라든지 사건 개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그 예를 들어 기본권 충돌에 대한 이해의 변화, 그래서 이제 뭐 전상윤 교수님 어떤 논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다음에 뭐 필요적 공범,
이런 것들은 이제 형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교재에 이제 실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적 공범의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개념들은 이 자료에 이렇게 다 넣었으니까 요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은 그 판례를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